지금 삶에서 죽음으로 이사가야죠. 죽음이 닥쳐왔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발버둥이 쳐지는 애인 거야. 누구 맘대로요. 암이라는 그 자체가 쉬운 그런 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저껜가? 내 옆에서 잘 되더니 없어져서 그게 이제 암이라. 너무 많이 진통제를 맞다 보니까 혈관이 숨어버려요. 주사를 맞다 보면은 이게 터져버려요. 전에는 30번, 50번 찔러대도 아픈 걸 못 느꼈는데 주사바늘만 보면은 감각적으로 그냥 이게 피하는 거예요, 혈관이. 통증이 오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치료하자는 거는 연명에 불과한 거고 시간을 끌지 말고 절차를 밟은 후엔 보내주는 게 옳다. 혼수상태 있어가지고 모르고 죽기 전에 다시 그거 살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다 고통이거든요. 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환자가 원하고 가족이 원하면은 연명의료에 거기 사인해가지고 가족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환자한테 너무 기대를 주지 말아야 돼. 사람의 명을 기제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기제가 무너질 때 그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돼요. 올 2월 달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좀 고유한 법인데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의료의 발전이라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의료가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했던 것이 이제 의료가 끝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잖아요. 기회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았으면 정리해야 될 게 있고 화해할 사람도 있고 그런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고 너 지금 죽을래? 아프고 내일 모레 죽을래? 안 아프고 지금 죽지? 완화라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옛날부터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음 몇 개월이라도 좀 건강하고 그러면은 그 작은 봉사라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으면은 진짜 내가 한이 될 것 같아서. 죽은 다음에 3일 동안을 울고 부르짖어야 못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그럴 바에는 사전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짜장면 한 그릇 먹자. 먹는 게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오실 줄은 내가 미처 몰라서요. 우리가 꼭 죽는다는 것을 슬프게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 오늘 참 뭔 자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워하고 또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가슴을 열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된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